설날에 가져온 도토리 묵이 냉장고에서 딱딱해졌다.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도토리 묵 무침을 만들어 본다. 집에서 만든 도토리 묵은 사이즈가 커서 반만 사용하기로 했다. 반으로 잘라서 1cm 두께로 길게 편썰고 같은 두께로 채 썰어준다. 미리 올려놓은 물이 끓어오르면 묵을 집어넣고 1에서 2분 정도 데쳐준다. 태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고 묵을 차게 식혀준다. 그 사이에 부조리 준비. 통마늘 두 개는 다져주고 대파 약간은 슬라이스. 그릇에 담아주고 무침볼에 식은 묵을 담고 대파, 마늘 넣고 고소하게 참기름 2스푼 국간장 1스푼 그 다음 조미김 한 봉지를 가위로 잘라서 넣어준다. 통깨 1스푼 으깨서 넣어주고 묵이 부서지지 않게 설렁설렁 버무려준다. 접시에 담아주고 도토리 묵은 쌉싸름하고 담백하다. 맛있다.